사랑이스드 희수입니다. 여러분 이제 9월 올영 세일이 시작됐는데요. 제가 올영 세일 준비하면서 메이크업 관련 제품은 출장용 파우치 털기 영상으로 2탄까지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화잘먹 기초템부터 베이스, 파운데이션, 하이라이터, 섀도우, 블러셔, 립, 뭐 컨실러 다 담아놨기 때문에 그 영상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요 일단 출장 파우치에 들고 갈 수 없는데 진짜 매일 제가 쓰는 약간 욕실템 같은 제품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씩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제품은 짜잔, 비플레인 녹두 제품이에요. 요거는 제가 영상에서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게 진짜 한번 사용하고 나서는 다른 클렌징 폼을 아예 테스트조차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너무너무 만족하고 있는 제품이고 항상 1등에 있더라고요. 그냥 클렌징 폼 중에서 항상 1등에 있는데 써보면 그 이유를 알 수밖에 없어요. 진짜 저는 집에 대용량으로 있거든요. 클렌징도 진짜 잘 되는데 마무리감이 너무 마음에 들고 일단 제 피부가 깨끗해지는 게 눈으로도 보이니까 계속해서 쓰게 되는 제품이에요. 네, 그리고 요거 요거는 필링 젤인데 우리 이수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피부가 진짜 얇아가지고 스크럽 제품을 거의 못 쓰잖아요. 항상 뭐 섞어서 쓰거나 했었는데 요 제품은 알갱이가 있는 제품이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했을 때 자기들 이렇게 뭉쳐지는 포뮬러가 있거든요. 근데 이 포뮬러를 얼굴에 문질문질하면 얼굴에 있는 각질이 같이 뭉쳐지면서 점점점 포뮬러가 커져요. 저도 옛날에는 이런 각질 제거제를 썼을 때 이게 자기들끼리 막 뭉치니까 이거 그냥 각질처럼 보이기 위해서 뭉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이 표뮬라 자체가 각질을 가져가면서 이렇게 점점 커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딱 해봤을 때 얼굴이 진짜 매끈매끈해지고 하나도 자극이 없어서 저처럼 피부가 예민하고 얇아서 그런 알갱이가 있는 스크럽제를 못 쓰시는 분들한테 너무 추천해드리기 좋은 제품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환절기가 되면 얼굴 각질 되게 많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자극 없이 제거할 수 있는 제품이라서 이거 추천해드립니다. 어제 이제 제 친구가 제 사무실에 놀러 와가지고 클렌징 폼이랑 클렌징 오일 뭐 추천하냐고 했을 때 제가 진짜 1초도 고민 없이 비플레인이라고 했거든요. 제가 정말 많은 제품을 써봤지만 그 중에서 쓰자마자 아 이거 진짜 마켓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만족했던 제품이 별로 없는데 이 비플레인은 진짜 짱입니다. 여러분 꼭 써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제품은 우리가 또 매일 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머리는 뭐 하루에 한 번 정도 감지만 하루에 세 번 양치를 하잖아요. 그때 추천해드리는 치약인데 짜잔! 요거예요. 젠티스트 치약 핑크. 요거 이렇게 선물로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사무실에서 그냥 뜯어서 쓰고 있는데 쓸 때마다 너무 만족스러워요. 이게 매운 게 아니라 시원해요. 그냥 처음에 양치할 때는 맵다라는 생각도 안 들고 그냥 별로 향이 안 느껴지고 그래서 그냥 치카치카 하는데 이걸 딱 물로 입안에 헹궈내잖아요? 그러면 너무 개운하고 너무 시원해요. 그래서 아 뭐 치약이 거기서 거기지 라고 하는데 진짜 제가 이거 너무 괜찮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제가 또 짠순이 기준이 있어가지고 원래 치약 하면 그냥 쿠팡에서 대용량으로 막 사버리거든요. 근데 이거 쓰고 나서는 근데 치약도 이렇게 매력적일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깔끔하고 시원하고 뭔가 양치하고 났을 때 기분이 진짜 좋은 제품이에요. 약간 물감 모양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열면 치약 나오거든요. 연핑크 색깔이에요. 약간 핑크 베이스 색깔? 양치할 맛 나는 치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품은 짜잔! 아로마티카 제품이고요. 퓨어앤소프트 여성청결제 캐모마일이랑 티트리가 들어있는 제품이에요. 요거는 제가 진짜 욕실에 쓰고 있는 거 그대로 가지고 온 제품인데 제가 다양한 브랜드에서 지금 페미닌 워시 제품을 많이 선물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많이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뭘 쓸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페미닌 워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뭔가 조금 더 예민해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품 받은 거 쫙 나열해놓고 아 뭘 쓸까 좀 고민을 하다가 아로마티카라는 브랜드가 저한테 굉장히 좋은 브랜드예요. 제가 아로마티카 그 돌고래 모양 괄사로 바디 마사지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로마티카라는 브랜드 보자마자 좀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집에 가져갔어요. 근데 예전에 썼던 페미니 워시에서는 그냥 무향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용할 때 불편함 없이 썼었는데 요거는 티트리가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 티트리 향이 확 나요. 근데 이게 뭐 인공적인 향이 아니라 그냥 진짜 티트리 오일 향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여드름 나거나 뾰루지 났을 때도 티트리 오일 한 방울씩 섞어서
머리를 감거나 면봉에 콩 묻혀서 이렇게 찍어 놓으면 트러블 싹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티트리 효과를 되게 잘 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쓰는데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티트리 향이 나면서 뭔가 건강해지는 느낌? 그런 게 나가지고 사용할 때마다 되게 기분 좋게 쓰고 있어요. 근데 저는 매일 쓰지는 않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사용하고 생리 기간 때는 거의 매일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거품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진짜 이렇게 맡아보시면 티트리 향이 싹 나요. 근데 이 제품도 항상 랭킹 순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많은 분들한테 사랑받고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뭔가 아로마티카라는 브랜드가 괜히 믿고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제품도 약간 시원한 제품인데요. 요거는 제가 어제 바로 올렸을 거예요. 그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한 제품인데 라보에치 탈모 증상 완화 샴푸예요. 요거는 진짜 좋아요, 여러분. 제가 약간 민트를 진짜 좋아하는 것 같네요, 여러분. 아이스크림도 민초파인데 그 입안에도 시원한 걸 좋아하고 두피도 시원한 걸 좋아하고 또 여성청결제도 시원한 걸 좋아하고 다 시원한 걸 좀 좋아하는 것 같네요. 근데 요거는 진짜 써본 사람들은 다 만족하는 제품인데 우리가 여기 정수리에 제일 열감 많이 받잖아요. 근데 우리 두피도 피부기 때문에 열감을 내려주는 작업도 필요하고 제가 옛날에는 별로 이런 고민이 없었는데 요즘 진짜 피부 탄력이 제일 고민이거든요. 정말 필러를 맞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탄력에 고민이 많은데 이 얼굴 탄력 관리를 할 때 항상 두피 관리를 먼저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햇빛을 많이 보면 잡티가 생기고 노화가 빨리 되잖아요. 근데 우리 두피가 열을 제일 많이 받는 곳이기 때문에 두피 관리를 해주는 것도 피부 탄력에 되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라보에이지 썼을 때 진짜 두피에 있던 열감이 싹 빠지는 느낌이 나고 너무 시원하고 또 제가 두피가 좀 예민해가지고 샴푸를 잘못 쓰면 다 일어나거든요. 머리카락을 이렇게 쓸어 넘기기도 어려울 정도로 두피가 빳빳해지면서 빨갛게 붉은 점들이 다 올라오는데 이거 썼을 때는 오히려 트러블이 싹 사라지면서 그냥 아무 문제 없이 너무 기분 좋게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라보에이치 작은 사이즈는 수영장 갈 때 꼭 챙겨서 갈 정도로 머리는 항상 이걸로 감고 있습니다. 진짜 너무 좋아서 추천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구매해서 써보시면 다른 샴푸 쓰기 싫어질걸요? 진짜 시원하고 너무 좋아요. 자, 그리고 바로 헤어템 이어서 가면 짜잔! 요거는 제가 샵에서 그냥 배치해두고 쓰는 제품인데 이게 씻지 않아도 되는 트리트먼트여가지고 저처럼 머리 항상 고데기 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추천해드린 제품이에요. 실제로 저도 고객님도 오시면 머리 고데기 하기 전이랑 하고 나서도 살짝씩 뿌려드리거든요. 근데 막 머리 뭉치지도 않고 너무 괜찮아요. 제가 촬영하기 전에 듬뿍 뿌려놨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뽀송하게 말랐어요. 떡치거나 그런 트리트먼트가 아니어서 그냥 편하게 사용하기 너무 좋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가지고 왔는데 보다나 고데기거든요. 이것도 예전에 포인트 막 모아가지고 구매했던 제품인데 이게 작은 사이즈에서 되게 좋아요. 앞머리 고데기 할 때도 이렇게 할 수 있고 뿌리 볼륨 살릴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뿌리 볼륨 살리는 제품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뿌리 볼륨이 필요 없지만 옆볼륨 할 때 쓰는 제품이에요. 이런 옆부분에 이렇게 해가지고 볼륨 딱 작업하는 고데기인데 너무 괜찮습니다. 일단 지금 한번 켜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안쪽에 실리콘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그냥 슝슝슝 내려가는 게 아니라 얘가 탁 잡고 내려가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넣고 쭉 당기면 자기가 잡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따로 힘을 많이 안 줘도 되거든요. 이렇게 이건 거의 매일 사용하는 고데기예요. 머리 할 때 이런 식으로 펴줄 수 있고 옆머리도 이런데 이렇게 뿌리 잡을 때도 이런 부분에도 이렇게 해주면 옆머리 볼륨도 이렇게 싹 생기거든요. 보이시죠? 다르죠? 이렇게 옆에 이렇게 잡고 위로 슝 해서 놔주면 돼요. 그러면 되게 자연스럽게 볼륨이 싹 생기거든요. 보이시죠? 진짜 진짜 좀 제대로 된 볼륨을 팍 넣어야 될 때는 그 이렇게 나야가라 고데기 사용하는데 좀 자연스러운 볼륨을 원할 때는 이 고데기로 이렇게 볼륨을 넣거든요.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저는 옆볼륨이 필요한 사람이라서 옆볼륨 넣는 거고 윗볼륨 할 때도 되게 잘 들어가요. 그래서 요거 얇은 사이즈 보다나 고데기 추천해드릴게요. 올영 세일 때 보다나 고데기도 할인하니까 그때 구매하시면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요렇게 한 다음에 이거 싹 버려주면 돼요. 요즘 또 약간 오일리하게 보이면 예쁘잖아요? 요렇게 딱 하고 밖에 나가면 얘가 싹 마르면서 정전기도 안 나고 너무 좋아요. 예쁘죠? 이렇게 해놓으니까. 요새 진짜 제가 잘 쓰는 것들만 들고 왔어요. 내가 돈 주고 쓰고 싶은 것들만 소개한다. 요게 저의 원칙이거든요. 진짜 너무 잘 쓰는 것들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거 웨이크메이크 파운데이션 브러쉬거든요? 웨이크메이크 파운데이션을 구매하면 이거 그냥 주는데 이 파운데이션 브러쉬 진짜 너무 좋아요. 파운데이션도 물론 괜찮은데 이 브러쉬는 진짜 소장 가치가 있는 브러쉬다 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고객님들한테 메이크업 해드릴 때 브러쉬 사용해드리잖아요. 그리고 스파츌라도 사용해드리는데 그거 두 개가 같이 있는 제품이에요. 진짜 얇거든요? 진짜 얇고 짧아서 힘 조절도 너무 잘 되고 진짜 똥손들도 고급진 스킬로 메이크업 할 수 있는 브러쉬여서 너무 추천해드려요. 근데 제가 뷰티클래스 영상 같은 거 올릴 건데 그때 여러분들 브러쉬 하는 거 보고 따라하기 힘들면 요 브러쉬로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원래 가격이 2만원인데 파운데이션을 구매하면 그냥 주니까 파운데이션을 구매해도 되고 나는 파운데이션 내가 원래 쓰는 게 있다 나는 브러쉬만 필요하다면 브러쉬만 구매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괜찮아요. 요거는 몇 개 그냥 쟁여놓고 싶어요. 이렇게 바르고 싶어가지고. 자, 오늘 이렇게 진짜 제가 매일 쓰고 있는 욕실템이랑 또 샵에서 쓰는 헤어 제품 소개해드렸는데요. 이거 이제 가을 되면 진짜 정전기도 나고 얼굴 각질도 나고 하니까 여러분들 구매해놓으시면 아마 진짜 잘 사용하실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너무 잘 사용하고 있는 것들만 가지고 온 거여서 실패할 일이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좀 짧게 한번 찍어봤고요. 파우치 털기 영상이 굉장히 긴 영상이에요. 영상 하나당 20분이 넘어가는데 그게 1, 2 총 40분 영상이거든요. 그 영상에서 진짜 많은 뷰티 꿀템 다 소개해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이 너무 짧다고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안녕!